이게 지금 그 조금 간단한 말로 줄이면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 인이라고 하는 건 인자거든요, 인자. 그 다음에 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은, 그러니까 이 3분의 1, DNA 3분의 1은 뭐냐면 사랑했지만 갈 길은 달랐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의 현실이다. 예. 이게 이제 결국 DNA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난, 다시 만나자, 그죠? 예. 뒷날이나 다시 만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대로 바로 되는 거는 약 한 3분의 1 정도고, 3분의 2 정도는 말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회의 많이 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비례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회의할 때는 전부 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로 하는데, 물론 말대로 결국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에 할 수 없다, 이거죠. 당장에. 예, 어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결과로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시간적인, 예, 시간적인 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걸 갖다 간단한 시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국화꽃 언제 펴요? 그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봄부터 소접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예. 막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결국은 이 말대로 되는 것과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걸 뭐냐면, 예, 세상 사례를 이렇게 많이 경영하신 분들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어린 아이가, 아이고, 아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해라. 예. 하지만 그게 된다는 거, 당장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인생을 그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나 수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예, 음양이란 오행이란 이런 복잡한 우리가 문자를 많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예, 모르시더라도, 아, 태극기의 뜻이 뭔 줄 아느냐. 예. 태극이라는 것은, 예, 오랫도록 생명력을 유지하고 모든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이요? 주야 동정. 예? 밤과 낮의 어떤 펼쳐지고 수그러짐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멈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요? 오랫도록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에서 결정을 할 때 결국 이 우리 역학적인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그렇게 오랫도록 예, 번영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이 역학에 대한 이론을 몰라도 됩니다. 모르더라도 사람이 뜰 때 있고 가라앉을 때 있다 이거죠. 예, 뜰 때 있고 가라앉을 때 있다. 그러면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뜰 때와 가라앉을 때 자기 모양새대로 자기 삶을 그냥 그대로 그게 자기 삶이다라고 다 그냥 인정을 하려고 해요. 잘 나갈 때 있다 이거. 그다음 내려갔을 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계속 내려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또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또다시 올라간다. 예. 그 또다시 올라가는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 밤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 아침은 가까워져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예, 오르막내리막은 다 있는 것이다. 이 오르막내리막이 다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예, 역학을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또는 교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람이 좀 뜬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교만하거나 방방방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안 풀리고 좀 막 딥이 꼬여 있다. 예. 딥이 꼬여 있다도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단지 본인이 느낄 때 그 시간이, 우리 고통의 시간은 좀 길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경영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주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전제를 해두고 삶을 경영하는 것이 결국 오랫도록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죠. 예. 오랫도록 살아남는 어떤 우리가 그 생각의 융통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이 높고 낮음이 있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죠. 그죠? 이게 누구의 디자인입니까? 예, 이게 바로 우주 또는 대자연의 디자인이다 이게. 그 이거 갖다가 우리 사람 손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 손으로 잘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하고 강에 강물이 흘러간다 이거죠. 근데 그 강물하고 구름의 위치를 사람 손으로 바꾸는 게 잘 제일 잘 됩니다. 우리 구름이 잘 나간다. 강물은 바닥을 긴다,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눈앞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구름은 잘 나가고 강물은 바닥을 기니까, 잘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우리가 사람 손으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참 보면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을 두면 구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흘러 무엇이 되고? 그렇죠. 먹구름이 되어서 결국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강물을 흘러흘러 어디로 갑니까? 예, 바다에 이르면서 지금 다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그죠? 구름이 되죠. 이렇게 어떤 자연이라는 것은 오랫도록 그 생명력을 어떻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운동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은 갈세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항상 앞으로 이 다음 끄는 어떤 그런 인자를 항상 뭡니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봄춘자에 무슨 춘? 젊은 나이를 우리가 풀을 춘자에 그죠? 예, 청춘에 가지고 청춘. 예, 우리가 그 봄을 예, 상징하는 것이 그 푸르름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청춘이다 이거죠. 예. 청춘은 봄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이요. 예. 그래서 귀 청춘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역학 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우리 색소도 다 배정을 하거든요. 예. 여름은 뭐냐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적색이라 이거죠. 예. 붉은색. 그 다음에 가을은 흰색. 예. 그 다음에 겨울은 예. 검은색이죠. 그죠. 예. 이런 어떤,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을 자연의 운동성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몸 안에 어떤 기운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기울어지면 얼굴색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예, 얼굴색이 변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상법은 우리가 무슨 상태를 본다. 예,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관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이 관상을 보죠. 예, 관상을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몸이 안 좋구나. 자, 이것도 관상이에요. 관상. 여러분 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볼관자 다음에 예, 상자를 무슨 상자로 쓰겠습니까? 무슨 상자 쓰는 것 같아요? 모양 상자를 쓸까요? 안 그러면은 다른 상자 쓸까요? 저 모양상자죠. 이게 써드릴게요. 모양상자. 요 상자를 쓸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이제 착각하고 계신 거죠. 관상할 때, 저는 우리 저 거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그 역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이, 저는 주신이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한글로 써놨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이 관상할 때 이 서로상자였습니다. 이 서로상자가 뭐냐면, 예, 어떤 상태다. 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예, 간밤에, 지난 밤에 뭐 술을 엄청나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걸 다른 사람 보면, 야, 상태가 맛이 갔구나. 그걸 봐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볼관 상태 상자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땀도 빼고 막, 술 끌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일단 오후에는 상태가 좀 예, 좋아지겠구나.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물의 그 상태를 관찰해서 무엇을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기술이 예, 일종의 그 역술이다. 역술. 예. 시간의 어떤 지금 상태, 현재 상태를 보니까 미래를 알겠다. 그러니까 그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우리 질병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얼굴이 희다는 우리 장부로는요, 보면 뭐냐면, 우리가 간에 해당해요, 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름은 심장. 그 다음에, 토는 뭐, 비장. 그 다음에, 가을은 폐조, 그죠? 간신, 비폐심. 그 다음에, 신장은, 숨은 신장에 속하고, 밑에, 인체에 가리워져 밑에 아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흰색이 지나쳐진다는 것은 무엇의 기능이? 그죠. 폐의 기능이 뭔가 지나치게 지나쳐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폐병 환자가 얼굴이 1번 파랗다, 2번 노랗다, 3번 하얗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요? 상태를 관찰하여서 지나온 어떤 기운들의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연결 선상 위에 놓일 것이냐. 이것을 그 보는 학문이 바로 이쪽에 역할의 이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실은 교양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제일 많이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음양이라고 오행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시간 부호다. 이 시간 부호이기 때문에 저거 뭐 우리가 올챙이 두 마리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하루 상태에서도 목행의 기운이 있고 화행의 기운이 있고 금행의 기운이 있고 수행의 기운이 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생각을 천천히 이제 뭔가 해봐야지 하는 이 상태는 무슨 단계입니까? 목행의 단계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러도 됩니다. 몸 안에 어떤 마음 속먹었던 것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최초 단계의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이게 목행입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화행은 뭐냐면 불의 단계, 불이 붙었다죠, 그죠? 불이 붙으면 막 자기 행동을 막 우리 성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막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뭐 그 기질을 펼쳐내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막 한참 열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저절로 지칩니다. 그래서 썩는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한 10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더 열내고 싶어도 열낼 게 없어지죠. 그 단계가 그 토의 단계. 그 다음에 금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막 열내고 나면 막 지치죠, 그죠? 지치고 또 활동력이 서서히 오히려 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단계에 이르면은, 수행에 이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밖으로 펼치려는 뜻이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리고 활동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준하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단위의 우리가 그 자연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개인의 어떤 운동으로 조금 더 이제 쪼개놓은 것이 이제 이 음양과 오행을 서로 섞어놓은 단계가 뭐냐면, 요게 음양은 두 개죠, 그죠? 그 다음 오행이 다섯 개면 열 단계죠. 2호 10하면. 그래서 열 단계로 쪼개놓은 것이 10간입니다, 10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아시죠? 자,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도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사물입니까? 운동입니까? 운동. 그 다음에, 준하추동의 계절을 뭐냐면 네 가지로 각 계절마다 세 달로 쪼개놓은 것이 12 달이죠. 12월이고 그럼 거기에 자축임묘진사오미를 우리 배속을 시켜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자축임묘할 때 이 자는 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쥐 자를 말하는 게 물론 쥐가 그런 성질이나 동작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동물의 모양을 따온 게 아니라 그 동물이 갖는 어떤 속성을 의미해요. 속성이나 운동성, 그게 많이 대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시는 몇 시입니까? 자시 밤 11시 그래서 한시 사이죠, 그죠? 한 사이. 그러니까 해가 제일 반대편으로 가 있죠. 가장 많은 그늘이 져 있죠.
지구하고 태양하고 제일 반대편에 있는 모양이니까요. 자, 이렇게 음이 가득해 있는데, 예, 그 자시 중에 자정부터 이제 해가 이제 서서히 뜨죠. 예, 그래서 양기가 하나 1점이 예, 따르더라. 양기 1점. 그리고 동지달이 뭐냐면 자벌입니다. 동지달. 자, 동지는 뭐가 제일 깁니까? 밤이 제일 긴데 그 동지 그 다음 날은 이제 서서 해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양기가 가장 음이 강한데 양기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옛 사람들이 예, 자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양 예. 양의 단계가 이제 동지 중에 이제 한 단계 나아갔다는 거죠. 한 단계. 그 다음에 왜 축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아시겠죠? 축시가 되면 해가 좀 더 떴으니까 2양. 예. 그 다음에 이는 3양. 예. 이렇게 해서, 예, 4까지가 6양이 됩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 그 다음 5는 뭡니까? 정. 정오가 되죠. 우리 자축이면 진사 5 하면. 이 정오, 5시가 되어서는 이제 해가 저물죠. 예. 해가 멀어져서 그때부터는 1음. 음기가 이제 차츰차츰 점증한다. 자,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을 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을축. 자, 이런 어떤 갑자을축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천간이죠. 가브리 천간. 그 지지에 있는 것이 자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축이라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시간의 어떤 진행 양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우리가 팔괘를 나누어서 그 팔괘의 대표성을 가진 게 건곤감리죠. 그래서 건곤감리를 우리 이제 태극기 안에 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이거 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죠? 가실 때 이 태극기가 왜 이래 생겼냐. 예. 그냥 뭐 짝대기, 참 우리 복잡하죠. 태극기. 나라 국기 치고는요. 다른 거는 뭐 빨간색 하나, 뭐 동그라미 하나 끝이죠. 막. 근데 우리나라 뭐 그 짝대기 수도 많고 그죠? 예,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시간부호다. 시간부호. 예. 그 시간부호가 결국 뭐냐면 음양과 예, 팔괘, 팔괘도 음양과 팔괘. 그렇게 단계를 쪼갠 거예요. 예. 뭐 쾌라고 읽기도 하고 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만물을 움직일 수밖에, 결국 만물이 움직여야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같이 사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 결국 끝없이 예,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 태극기다. 예,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팔괘에 관한 어떤 개별적인 뜻은 또 설명을 하자면 워낙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건이라고 하고도 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양기가 하나, 둘, 셋. 예. 양기가 거듭하여 있는 게 뭐냐면, 예, 밝고 위로 튀어나가는 기운. 그래서 오히려 건, 마를 건 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늘 건 자거든요. 하늘. 예. 이게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이건 아시죠? 곤. 그죠? 예. 따곤 자로 우리가, 예, 곤, 곤이 말 그대로 밑으로 꺼져서 음에 의해 갇히고 갇혀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곤이다 이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 하늘과 땅을 물론 어떤 그 형식을, 자연삶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 자연의 그 운동 양상.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냐면은 떴다 할 때 있죠, 그죠? 예? 이때가 건의 상태입니다. 난다 이러면서 띄우지 좀 마라 이러죠. 예. 그 떴다 이거죠. 또 뜬 상태가 어떤 상태? 예, 양기가 크게 부여된 상태. 그 다음에 막 우울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크게 엎드려가 이 침울해 있는 상태였죠. 이게 음의 상태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 그렇게 음양이 오고 가는 것이다. 예. 뭐, 짧은 시간에 이제 뭐 워낙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뭐 제일 막 간단한 개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이 시간 끝나고 뒤에 질문 좀 받는 시간 하기로 하고, 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 속에, 예, 좀 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원리들을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예, 허락한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떤 결정 이런 것에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사실은 다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고용할 때 이력서 봤죠. 이력서를 봤는데 그 이력서를 보면서 조금 일반적인 조건이라도 이런 걸 봤습니다. 비슷한 사람 봤을 때 이상하게 이 사람이 끌린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상이 좋아서. 관상이 좋아서. 예, 이것도 될 것이고. 관상은 별로 안 좋은데 느낌이? 예, 바로 이 느낌이 좋다라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인생을 쭉 이렇게 사시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다 학습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예, 조금 더 이렇게 예리하게 좀 접근을 하는 어떤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역학적인 어떤 요소를 자기 삶의 어떤 방식으로 좀 이제 수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뭐냐면 징크스 이런 거 아시죠? 징크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후학이라고 하는 물후. 예, 물후라는 것은 사물의 그 징후가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장이 저 아침 대문 와서 차를 딱 몰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장이차가 지나가더라. 자, 이게 재수 좋다 안 좋다. 예. 예, 옛날 사람들 그죠. 재수가 이렇게 보통 꿈과 꿈이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장례차가 들어 지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게 매듭되었다, 마감되었다, 정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꿈은 긍정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물후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밖에 나온다. 어느 아이가 울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참, 그거 오늘 참, 재수가지고, 이게, 옛날 분들은 그런 어떤 물후로서 사실 점을 쳤어요. 예. 그런 것을, 예,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사실 학문적으로 깊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예, 다 뭐냐면은, 가까운 미래에 부합되는 어떤 결론을 갖다 미리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예. 삶의 효율성. 그래서,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낭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예, 이쪽 그 역학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사고를 좀 가지시고, 그 세상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결론적으로, 예, 많은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다. 우리가 봐도 군수 뜨는 게 뭡니까? 하수가 고수 우리 뜨고 있는데 반수 뜰 수 있죠? 예, 장나라, 폭나라, 뭐, 그 다음에 뭐, 돌을 여기 나라, 저기 나라. 그죠? 예,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조금만, 우리 밖으로 물러서서, 예, 지금은 저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그 다음에 저 모양은 어디서 흘러왔을까? 이런 측면에서 시간의 앞과 뒤를 우리가 잘 챙긴다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미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부를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고 해. 했던 것 따라보듯이 우리가 사물의 징조를 잘 관찰하면 빨리 결론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